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 세워졌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좌우에는 흉악한 범죄를 지은 행악자들입니다. 그 한쪽의 강도는 죽어가면서 독이 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편에 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는 난생 처음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죄와 그의 순결함이 대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죄가 먹물처럼 그의 순결함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결함이 자기의 육체 안으로 덧입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상하게 자기도 할 수 없는 목소리가 자기 안에서 그를 시인하고 그를 인정하고 높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의 동전을 찾는 것과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과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의 사역은 어떤 순간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누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는 이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꼭 들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약속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